데일리 가정예배 그리고 새벽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 한가위, 추석의 명절 첫날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미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이제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을 찾지 못해서 혼자서 혹은 아니면 그냥 늘 지내던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명절의 모습까지 바꿔놓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대면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때에도 개인위생이나 방역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명절을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뭐 SNS 아니면 영상통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는 또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명절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족끼리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데 명절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 가족들, 함께 대하게 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말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쉽게 바꾸어 말하면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권리, 내 주장 같은 것을 강력하게 내세우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화목하려고 오랜만에 모여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함께 모였는데 또 함께 연락을 했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권리를 내세우다가 서로 부딪혀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에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넓게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어느 때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함께 한 가지 전하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하면서 함께 전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 생각이나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전하고 함께 우리를 내세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굽혀야 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종으로 우리를 내주어야 하는 분명하고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내어주고 저들을 진심으로 섬길 때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다른 가족들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5절에 사는 이 권면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믿는 분, 내가 섬기는 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세상 앞에서 종됨의 모습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명절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정말로 함께하는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자리자리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함께하는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면 비대면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 몸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 아쉬움이 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속에서도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만약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이제 명절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서로 덕담을 한마디씩 나누시고요, 격려하신 이후에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더욱 섬기는 명절, 그래서 더욱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